앞에 물은 게 뭐죠? 정. 참 정 때문에 이놈. 응? 아, 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정은 내가 모질해서 정이 드는 겁니다. 내가 모질할 때 정으로 갖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모질하지 않고 이 질량이 차면 어떻게 되냐? 냉철해집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이때는 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모질할 때는 정 가지고 밀고 밀당을 하는 거죠. 이러면 다치는 거예요. 정 가지고 밀당한 거는 정확하게 다칩니다. 나중에 아주 실망을 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정으로 우리 대했기 때문에 정을 받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버릇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정 받으면 나는 의지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발전이 안 됩니다. 내 발전이 안 되면 어느 시간이 가다가 보면 나중에 이 사회에 내가 겪어야 될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내를 발전 못 시키놨기 때문에 거기서 안 좋은 있는 일들이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어. 이때는 또 내한테 정주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다 해요. 어, 그러니까 요래 되면 어떻게 돼? 정을 주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정을 주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을 주고 있는 사람이 일이 잘못됐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막 이래 되는 거죠. 내가 아픈 거야 지금. 왜 네가 아프냐? 네가 이 사람을 요래 만들어놔갖고 그 아픔이 내한테로 갖고 왔어. 이래서 내가 지금 아픔이 오는 거예요. 어, 요걸 자꾸 겪다가 보면은 나도 어디 가서 아픔을 겪어요 또. 그놈의 정 때문에. 정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내 인생이고. 어,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어,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어릴 때 형제가 자랄 때라든지, 동네에서 어릴 때 클 때는 이 정이 필요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됐다면 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성장을 해갖고 사회를 접해야 되고, 그래, 바르게 살아야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을, 나쁜 사람을 안 만듭니다. 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착해 빠져갖고 지옥심만 잔뜩 하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똘똘 뭉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한테 독약이라는 얘기죠. 정은 적당히 받고 적당히 내 공부하고 내가 성장을 하고 이러면 이제 정을 서서히 끊어야 되는데 계속 착한 마인드로 그냥 살던 사람들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죠. 정을 준다는 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을 줄 때는 정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정을 쓰지 말라는 게, 정은 다르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사람이 조금 까칠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렵다. 그럴 땐 정을 조금 쏟아요. 그럼 같이 다가오게 만들 수 있죠. 같이 다가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나눔이, 질 좋은 나눔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정만으로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정으로 하는 거는 밀당을 할 수 있는 게 정이에요. 저 사람을 내한테로 조금 끌어당기려면 정을 쏟으면 저 사람이 끌어당겨와요. 그러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데까지 끌고 왔다면 좋은 대화를 해서 저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반. 같이 도를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도락하는 게 생소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생활도,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길을 아는 게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홍익 인간들은 21세기는 생활도를 닦아가는 시대입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 가는 사람들. 이것을 도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반을 만났다. 좋은 도반 하나 만나면 천하 부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조금 어디 멀리 있을 때는 정을 조금 이렇게 나누면 갖추어진다. 갖추어지고 나면 서로가 필요한 공부를 나누고 또 뜻을 나누고 무언가를 우리가 모지렘을 또 같이 나누면서 성장해 가는데 서로를 위해서 산다. 이걸 보고 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니도 좀 남고 나도 좀 남고 이래갖고 돈 많이 벌었다 상생이 아니에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상생. 이거는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성장하게 만드는 거. 이럴 때 나는 당신한테 도움되고 당신은 내한테 도움된다. 이게 상생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 하나만 있으면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하느님도 저 멀리 가 있으라 그래요. 우리끼리 좀 좋아가지고. 에? 하느님도 갖춰야 안 해요. 하느님이 시샘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잘 지내라고 항상 밀어주는 게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너를 멀리 한다고 해서 멀리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그 불안해 안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연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이 너무 잘 지내면 이것이 내가 기쁘다. 요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공부를 잘못했어. 자기 논리들로 갖다 붙여갖고 내놓다 보니까 이제 후천시대가 되면 모든 걸 바르게 잡아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신들도 바르게 잡고 우리도 바르게 잡고 모든 자연의 기본을 바르게 알아나가야 되는 이때가 된 거죠. 이게 정법 공부입니다. 응? 앞으로 시대가 정법 시대예요. 바른 법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 모든 것들은 바른 법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사도가 판을 치는 게 아니고 정이 판을 치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벌어지는 게 이제 정법 시대. 이거는 홍의 인간들이 탄생했고 홍의 인간들이 세상을 사는 시대는 정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인자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뭔지 모르고 접하고 있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우리한테 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부터 열리는 겁니다. 이제 홍익 시대가 열려요. 홍익 인간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바른 법칙을 알고 바르게 살면 하늘에서 스스로 너희들을 돕게 돼 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천기를 쓸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진화할 때는 땅에서 우리를 키웁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펼치면서 살 때는 하늘에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 사는 민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홍의 인간들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산다. 왜? 너 일생은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두 분 다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느니라. 그것을 대승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다르게 쓰는 용어들로 어떤 조직들이 이야기한 걸로 하면 대승불. 우리가 내 생에도 태어나서 또 이 생에 노력한 걸 갖고 내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소승불. 이제 후천시대는 대승불 시대. 우리 국민들의 30%는 다시 이 땅에 안 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마지막 일생이다. 이때는 네가 이때까지 노력을 하고 윤회하면서 노력을 해서 닦아놓은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내 일생을 불사로 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면 되니라. 이래서 천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분 다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러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잘 갖추어서 정도로 사는 사람들, 이걸 정도령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령이라는 정자는 발을정입니다. 성실을, 정실을 가진 사람이 정도령이 아니고 정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홍의 인간들이 세상에 나온다. 이 사람을, 이 일컬기를 이 정도로 사는 사람을 신령, 영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신령스럽다. 그래서 영자가 붙는 거예요. 정도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 이분들이 정도령이에요. 이게 홍의 인간들이 앞으로 나오면 정도로 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정시 집안에 태어났고 다 정도령이 됐나 그래. 응? 뭔가 한참 자기 논리로 갖다 붙여갖고 이때까지 상식을 만들어가 우리한테 절하니까 우리는 지금 정도령들이 정도령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성불이다. 너희들은 잘 갖추어서 미래 널리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라. 그러고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때, 그럴 때 집착을 갖지 않고 천신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후천시대의 우리 삶이에요. 당신들이 윤회를 한 분이라도 더 할 사람은 스승님을 보고 싶어서 왔더라도 몇 번 공부 못 하고 스승님 앞에 못 나타납니다. 아직 기운이 약해서 이 에너지 못 받는다. 스승님 앞에서 직접 이래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는 마지막 일생이다. 마지막 일생이 아니면 스승을 못 만납니다. 스승 앞에 갔더라도 그 법문을 들으면 이게 무거워서 뒤로 물러나고 한두 번 나오면 나올까? 그 다음부터 앞에 못 나타나요. 왜? 다음에 윤회할 자이기 때문에 직접 큰 공부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스승님하고 자주 본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구나 짐작해라. 응? 에너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들은 성장할 것이고 이 스승님의 에너지를 받았다면 이 세상을 빛나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해되죠? 네.